그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써라. 네.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이거를 하면은 이제 책에 써주신 표현은 네. 종이 위에 꿈은 그 자체가 씨앗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쓰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그거 왜냐면 그 예전에 김수용이라는 그분이 네. 멈추지만 꿈부터 다시 써봐. 네. 저도 버킷리스트, 드림리스트, 집눈이 네.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써서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써봤어요.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입시 볼 때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 있잖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I can do it. 그런 걸 적어놔. 너라면 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적어놓으면 어디에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 그리고 그 미라클 모닝 할 때마다 시각화하고 학원을 적었잖아요. 그럼 네. 시각화는 내가 풀코스 뛰겠다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적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게 처음부터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 실제로 제 주변에 네. 아마 이 영상 볼 것 같은데 이제 천억 부자 꿈이에요. 그래서 아, 예. 뭐 나는 천억 부자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목표를 지금 100일 넘게 매일 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예. 아 근데 썼어요? 100. 쓰고 있어요. 100일 넘게 쓰고 있고 100일 이미 지났고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네. 그냥 단순히 흥미로운지 이게 간절한지를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 자 봐요. 네. 내가 꿈을 그 진짜 꿈인지 내가 네. 얘기했잖아 그때. 네. 그쵸, 그쵸. 너 이거 너 목숨 받 너 죽을래 이거 할래. 네. 나는 이거 만약에 이거 천억 벌어가지고 진짜 네. 이 세상에 도서관이고 내 이름으로 지금 뭔가를 네. 남겨가 가겠어. 네. 이게 정말 필요해 하면 그 네. 사람은 해요. 근데 아니야. 야, 내 공기 숨하고 내 호흡이 중요해,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게 뭐 돈 중요해. 그러면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숨과. 그래서 만약에 아. 저는 미라클 모닝 할 때 항상 제가 선포한 게 뭐냐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습관은 절대로 평생 지속하겠습니다. 7년 동안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시댁이건 뭐건 아. 내가 일찍 잔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집이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엄마는 그쵸, 자야 그쵸. 되니까. 아. 그러니까는 뭐 저녁 약속도 없고, 그쵸, 그쵸. 저녁에 뭐 강연 이런 거.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방에 강연을 간다, 그럼 미리 내려가서 호텔에서 자고 그날은 아침에 가서 맑은 정신으로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간절한 거는 뭐 물질 이런 거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만 하면 다 나오니까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뭔가 의미 있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여, 사람들한테 더 많이 기여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막 너무 괴로워하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천억, 난 천억 부자 썼어요 계속. 정말 네. 간절해. 네. 그럼 어쨌건 이 사람은 계속 쓰고만 있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뭐 여기서 부유해지긴 네. 해요. 왜냐하면 천억이라는 네. 거를 쓰면 어느 순간에 됐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천억 벌어놓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천억 어떻게 쓸지도 적어야 되는 건가요? 아, 천억 부자가 되는데 네. 여기서 천억 부자가 하면 중간에 동시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몽골에 갈 때 네, 네, 네. 저기 뭘 썼냐면 뭐 2002년까지 뭐 그 여행을 완료해 해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네. 그랬는데 어떤 여행인지 몰라. 그냥 네. 나는 어디를 떠나고 싶었어. 근데 네. 이제 몽골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간절한 걸 적어야 돼. 간절한 거. 근데 천억이라는 건 솔직히 네. 천억이 만약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이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네. 천억이라는 액수도 크고 그쵸, 그쵸. 그 사람의 그릇이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중에 만약에 5억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천억을 원했어. 그럼 내가 천억을 위한 천억과 그러니까 5억과 천억은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내가 이 그릇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만한 경험을 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모든 집을 내비두고 그냥 외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용기가 있는 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만약에 이런 게 오잖아요. 네. 올 수도 있어요. 네. 왜? 끌어당기면 다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올 수도 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와가지고 내 바로 죽으면 어떡해요? 심장마비로? 그렇죠. 소용없죠,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천억으로 뭐 할 건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본인은 이제 뭐 건물도 사고. 아 건물 사서 뭐요? 네? 건물 사서 뭐요? 월세를 받겠다는 거죠. 월세 받아서 뭐 할 거야? 아직 그 질문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는 뭐 그런 봐봐요. 사람,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근데 지금 공기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5분 동안 못 나와. 네. 그러면 그 공기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간절하죠. 근데 사람들은 공기를 되게 중요하지 않고 천억이라는 이
종이, 지수화풍,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 만드는 그거 종이인데 그 액수의 그 중요성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분이 100억 정도면 1000억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쉽게,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끌어당겼던 분은 요 정도 써도 돼요. 왜냐하면 100억하고 1000억은 뭘 해서, 지금 이분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있는, 그건 아니에요. 뭔가 쓰고만 사업...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여기에서 만약에 너 사업을 해봐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거기 이걸 쓰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계속 내면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여백에다가 뭘 계속 적어요. 그럼 그걸 다 적어놔. 그리고 내가 이걸 쓰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세바시나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말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적어요. 그럼 이것들이 다 씨앗이 돼서 이걸 도와주는데 아니 이거 1000억만 쓰면은 이 천억이 위해서는 천억이 얼마 공 보태봐요. 그렇죠, 그렇죠. 천억이면 공이 몇 개야. 그럼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억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 그러니까 이 천억이라는 건 이 천억이라는 가치를 내가 세상에다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피터를 그랬는데 2억 그 비유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작곡을 해서 정말로 양질의 정말 들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에요. 그쵸, 그쵸. 피아노. 그 사람은 그걸 했기 때문에 2억 뷰가 나오고 천만 명이라는 게고 아마 한 달에 만 몇천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쓰고 있다? 유튜브를 개설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원해서 많이 벌었다면 그걸 실제로 가진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만족.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좋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약간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산도 그거 시동 걸면요 중고차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2천억으로 뭘? 그러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넌 뭘 원하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은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스님 찾고 마음 공부 찾는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전 세계가 풍요해졌는데도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 줄어든대요. 2030몇 년에. 그러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서 나도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해서 네 주변에 있는 가족한테 감사해라.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돈 많이 되는 출판사의 그런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엄남이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제가 절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이런 영성 같은 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내고 루이스의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언젠간 대박이 날 거래요. 아, 그런 걸 바라고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면 진리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삶의 모든 건 정답지가 없으니까. 정답일 수 없어요. 근원에서. 없죠. 없죠. 네. 선악도 솔직히 보면은 나중에 돌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쵸. 결국에는. 작가님이 직접 한번 해 주시죠. 뭐? 그 친구에게. 아, 그 친구. 아, 친구야. 내가 진짜 친구 만약에 내 친구가라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K면 K야. 네, K 맞습니다. 너 진짜 그거 원하니?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간절하면 원래 안 이루어져. 왜? 거기 집착이 있기 때문이야. 집착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이걸 통해서 뭐 좋아. 가족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근데 그거는 한 순간일 뿐이라는 거.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솔직히 건물주가 된 사람들 전부 다 아침에 가서 공실이 많고 해 가지고 맞아요. 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 근데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천만 원을 버는 게 행복할까? 정말 내가 진짜 천억을 써봤던데 진짜 엄남 작가님이 쓰니까는 된다 해서 진짜로 어떤 행운에 의해서 너의 그 복, 과거에 전생부터 지은 어떤 복에 의해서 그게 온다 쳐. 근데 만약에 너 건강에 만약에 심장에 뭐 구멍 뚫리고 암에 걸렸어. 그럼 넌 뭐가 행복하겠니? 응?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면 천억은 천억 이상의 가치가 너한테 올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꼭 이루어야지. 죽고 나서 이루면 어떻게 할 거니?
그 돈이 남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세컨드 와이프가 있어. 그치. 그 애가 막 그 벌어놓은 거 가지고 기분 좋게. 그것이 그 행복이라면 좋아. 그거 벌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이런 어떤 작은 돈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지금 천억을 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일 거니 불평할 거니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가진 돈이 1,000원이라도 정말 이웃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근데 진짜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은 정말로 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또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 조 단위를 벌어라. 왜냐면 제가 강연하는 분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서도 내가 얘기를 해. 너 80살이 된 너가 지금의 너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울어요. 남자가 울어요. 50살. 왜 우리? 왜 울어?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인정이 없으면 넌 어떨 것 같아? 이걸 통해서 뭘 원해? 왜 이렇게 자꾸만 전부 다 이렇게 지점을 계속 내면서 계속 늘리기만 하니? 모르겠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가치, 목적.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브레이크 없는 엑셀을 밟고 계속 직진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곳에 도착해. 그런데 바퀴는 이미 다 빵꾸 나 있어. 그러면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왜 벌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내 주변에서 만약에 차를 운전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셔. 아니면 주변에 누가 교통사고로 죽어가요. 그럼 태워서 가야 되지 않겠니?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거라. 이 친구가 이제 또 제가 뭐 그런 말 해서 저도 나름대로 피드백을 줬는데 또 이제 궁금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아 그러면은 대체 간절히 원한다는 것과 집착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아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욕심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거는 내가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꿈을 종이에 두면 목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목표를 하나하나 작게 쌓으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 작게 이루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 큰 꿈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제프 베조스가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못 되죠? 뭐라고 했을까요? 워렌 버핏이. 주세요. 대박 한 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 한 방. 부자는 절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30년 정도를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0년 정도를 쌓아오면요. 실패를 했을 때 포기를 하는 사람과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은 저기 이렇게 숨어 있겠죠. 도피해서 어디에 있겠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보드 셰퍼가 버텨라 그랬잖아요. 멘탈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사람만 지금 나와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룬 결과만 봐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쵸. 그 결과만 쓰면요 절대 이것이 오지 않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더 욕심인 거지. 왜냐하면 원래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만약 500을 번다 그러면은 내 수입의 두 배를 번 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월 수입 천. 이렇게 쓰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빨라요. 왜? 여기에서는 그 욕구가 다 충족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금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쓰지 않고 해가지고 벌어서 건물을 뭐 투자해서 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시각화 이루신 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디자인 해가지고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라 집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사무실 이런 거 뭐 바닷가 있는 거 이런 걸 그냥 잡지를 우연히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분 아버지가 부산에 뭐 오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오션뷰? 어, 오션뷰에 방 3개짜리 그 사무실을 월세 아 그러니까 전세 천에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에 그다음에
그 천만 원 이게 합쳐가지고 내 시각화와 함께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책 쓰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게 상담하시고 교인들 상담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 저 사무실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못 내려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딱 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약간 만약에 사무실 뭐 1억짜리, 그 1억짜리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성경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감동이 막 배가 되는 거야. 왜? 그게 도배도 안 돼 있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 이케아를 갈까 뭐 할까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이런 그런 이루어지는 거를 다 무시하고 아, 나 천억이 안 왔어. 1조가 안 왔어. 누구는 천억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30년 동안 만약 무역센터 빌딩이 막 무너져가지고 전 재산 다 잃고 영원히 됐을 때 그 느낌을 느껴봤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진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 봐요. 왜?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시련을 딱 줬을 때 쳤을 때 일곱 번 망하게 쳤어. 네. 아, 그럼 내가 예전에 편안하게 살 때 그냥 가족하고 그냥 우리 그 친척들도 있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땡가땡가 잔디밭에서 놀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테스트에서 딸랑. 그래서 반드시 이걸 썼을 때 뭔가가 올 것을 대비를 하고 그런 거를 넘어가야 돼요. 테스트를. 그래서 왜 역경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역경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죽어봤으니까 다들 죽어봤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자잘하게 이렇게 입력하기 때문에 크게 안 떠올려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말 큰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버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발전이 없다 그러면 어디 이사가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고 부자인 곳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쓰기만 한다. 그 자체도 씨앗이에요. 왜? 10년 후에도 나올 수 있고 20년 후에 30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되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하고 싶은 어떤 시각화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빌딩 하나 있으면 이건 흥미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기 존 아사라프라는 그 시크릿에서 나온 그 자기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대저택을 그분이 아들 쓴 책을 나오고 그 이제 제가 그 미맵에 쓴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도 어떤 걸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 죽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엄마도 거의 뭐 다들 도망치고 있다가 이런 어렸을 때 그 폭력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그냥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만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계속 훔치고 막 소매치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거 과거를 다 털어냈어. 막 자기가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 할 때.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고 막 캐딜락 이런 걸 타고 이제 대저택을 보러 가는데 이 사람 대장년 궤염이 있어가지고 주유소에 막 세웠는데 이제 똥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벌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물로 지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뭐 주유소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30분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이런 사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안 되겠다 나는 이런 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트렁크에다가 여벌의 옷을 준비했다 해서 이분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때 존 아사라프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부동산 중개인에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디 취직을 시켰는데 그게 사우나였어. 근데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헬스클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우나에서 앉아가지고 이 안 나오는 거지. 부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 또 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쵸. 집에 들어오면 탈진이 돼버린 거야. 너무 더운데. 근데 그때 들은 그 부자들이 하는 그런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삶에 맞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막 실패하고 남한테 거절당하고 정말로 내 수치심의 바닥까지 가서 남자들이 가장 그게 힘든 게 경제적으로 그런 거 저기 할렐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그걸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집착인 거죠.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부자의 사고를 완전히 그 잠재의식에 시각화를 해가지고 또 운이 좋았던 게 엄마가 그러니까는 잘된 사람들 보면요 어머니가 그냥 내비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하고 막 도둑질을 해도 그 결국엔 부모는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면 소매치기 하는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꿨는데 여러 가지 역경도 많았어요.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랬는데도 다 잘 지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각화를 안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 로빈 샤르마가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하고 또 성공했는데도 계속 그 노트가 아니라 그 양장 그 뭐라 그러지 일기장이 아니라 양장 그 이렇게 제본 이렇게 한 데다가. 네. 계속 잡지나 이런 걸 뜯어 붙여요. 아니 이렇게 부자들도 계속 뭔가 붙여. 그래서 제가 김창옥 이분도 보니까는 어디 가서 잡지 좋은 거 있으면 가서 막 뜯어온다는 거야. 시각화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라클 맵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모으지? 전부 다 그래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전부 다. 이랑주 박사도 그렇고 누구 저 뭐지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저 출판사 하니까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분은 시각화가 이미 달인인 거야. 왜냐하면 뭔가를 생각하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신과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시각화의 달인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창조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좀 뭔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게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폭력물들 막 테러 이런 것들 이미 다 책에서 쓴 거고 그다음 시나리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요 영화에 되게 많이 그쵸. 나왔어요. 왜냐면 막 그걸 보면서 사람들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혼자가 아니라 한 천만 명이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러잖아.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그 영화 하나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 좀 돼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의 비밀인 거예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 긍정성에 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태어날 때 순수하게 태어났잖아요. 좋다 나쁘다 태어났어요. 근데 애들이 그 기분 좋을 때 젖 먹고 이렇게 자면 어때요?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애 보면 어때? 귀엽죠. 네. 근데 애들이 막 화내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쵸,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긍정성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커가면서 7살 이후에는 부모가 선생님이 하지 마 이것에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태국의 아잔차라는 스님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창녀촌에는 어마어마한 그 창녀촌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에 있는 애들 남자애들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환경에 들어가도 자기가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분은 그 다 스님 집안에서 그 태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낳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솔직히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게 근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뭐라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상태예요. 진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크릿의 한마디 요약을 하면 뭐예요? 시크릿에서 한마디 우리가 끌어당김의 하나의 법칙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얘기해봐요. 댓글을 다셔도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에요? 아니. 끌어당김에 감사? 지금 감사? 아니 그거 말고 감사를 하면 뭐 어때요? 감사하면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도 감사인데 네네. 어쨌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아이들은 감사 그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응.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7살 이후에 가르쳐야 되는데 끌어당김 핵심 이거를 안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긍정. 기분 좀 긍정.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강현선 준우회원 대표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절대 부정적인 언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칭찬해요. 엄남미 작가님 대단하시다. 뭐하자. 긍정적인 것밖에 안 해요. 일상에. 그러니까는 긍정이라는 건 뭐야? 기분 좋음이에요. 기분 좋음. 기분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기분 안 좋은 감정이 느껴질 때도 하루도 많죠. 그걸 바로 바꿔야 돼. 바로. 바로. 왜? 아까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람이 약간, 그건 약간 9.11 테러 났을 때도 디디디디디디 지금 진동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피해라 했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나왔을 거고, 기분 좋았던 사람은 나왔을 거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기면서 왜 내가 전부 다 뭐 교통사고도 끌어당기고 뭐 연쇄 충돌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갔는데 내가 끌어당긴 거? 예, 맞아요. 왜 내가 그날 아침에 막 유리잔을 깼는데 내가 네. 생각을, 아, 오늘 하루 재수 없겠네. 이러면 그,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세월호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생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막 어떤 애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 나 오늘 너무 저기 수학여행 못 가겠다. 뭐 생리통을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안 가버린 거야. 자기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그 저녁에 그 수학여행을 할 때, 막 이렇게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가고, 막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즐겁게 가야 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를 보면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기분 좋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집에 있었거나 이랬을 때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좀 이렇게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네. 막 기분 안 좋은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럼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걸 계속 내비두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자기가 염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긍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거의 80%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긍정을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예. 네. 학습을 한다는 말씀. 그래서 존 아사라프도 이 사람도 완전히 너무 소매치기 할 때 그곳에서 그런 사람 만난 거죠. 자선가이자 어마어마한 천만,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이렇게 살지 마. 너 나중에 진짜 나중에 컸을 때 지금의 이 모습이 어떨 것 같아? 너 지금부터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너 오늘 집에 가서 이 종이 내가 세 장 줄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재테크, 돈, 뭐 너의 인성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네가 바라는 거. 그냥 흥미로운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진짜 바라는 거.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내면에서는 계속 양심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업, 그 다음에 집, 뭐 이런 걸 다 썼대요. 그래서 자, 너 이거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가 흥미, 그러니까 are you interested in? 그러니까 네가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거야? 아니면 정말 이거 간절해? 간절해요. 정말. 정말 제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침마다 이제부터 읽어. 손가락으로 읽어. 네가 쓴 거. 일찍 일어나 뭔가를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일들이 찾아온다. 1번.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쓰겠다. 써. 그러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눈을 따라가면서 읽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점심에도 읽어, 저녁에도 읽어, 그리고 그걸 녹음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프록터 같아. 네? 왜냐면 바프록터도 녹음해서 계속 들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잠재의식의 원리는 뭐예요? 반복.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는 거. 네, 시각화, 그죠? 이미지 플러스 반복이라고 했죠. 네, 네. 그걸 1년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1년을 다 이룬 거야. 2억! 이거는 뭐 몇백만 원밖에 못 벗는 사람이 2억이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폴레온 힐도 그 뭐지 생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게 보면은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액수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라.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대부분 하다가 그만둬요. 그렇죠. 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승호장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00번씩 100개 써보라 하는데 근데 솔직히 100번씩 100개는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렵던데. 아니 쉬워. 나는 네. 21번째 하고 22번째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와. 그게 왜 쉽냐면 쓰는 거는 그냥 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 뭐라 그러지? 내가 요거가 이제 뭔가 동시성이 왔을 때 그걸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영감을 줘요. 막 하늘에서 뭔가가 와요. 근데 안 해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인데 그걸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도 안 하고 이거 쓰면 된대. 그냥 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과정을 해줘야 돼.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해. 네, 네. 아침 예배 이런 녹음해서 네. 저기 차 운전하고 갈 때 맨날 들어. 근데 대부분이요. 똑같은 말 계속 들었잖아. 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살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간절하지 않고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진짜로 원하면 심장이 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와, 재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승호 회장은요, 약간 좀 호기심이 많아서 또 허리케인이 이제 왔잖아요. 집에 휴스턴에. 근데 그걸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성공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나 저거 한번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방역 이렇게 소독약에 막 따라갔던 것처럼,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제지를 시킨 거죠. 또 어떻게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네. 그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표가 가슴이 뛰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심장이 먼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을 때도 심장이 이제 딱 멈추면 이제 죽어요. 그렇기까 때문에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사람은 막 피가 들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서린 경기 할 때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입원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남편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나 가야 된다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못 하게 됐어요. 그 경기가 없어졌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왔거든요. 아, 시각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는 어떤 몸에서 그 시각화를 이룬 느낌이 딱 와요. 딱.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있는 것도 자연 현상도 다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게끔 도와줘요. 근데 만약에 전화를 썼는데 지금 안 온다? 그러면 약간 그것이 이제 미래의 씨앗일 수 있는데 20년, 30년인데 그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까지 뭘 하고 있을래? 라고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워낙 성작 읽기가 채널이 성장하고 있고. 작가님이 성장시켜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로 읽어주시는 책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강연들 이런 거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보거든요. 네. 유익한 게 많아요. 네, 어떤 경제적인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 그래서 이건복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분도 솔직히 미라클 모닝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시는데 어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제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1분이라도 그 행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그럼 삶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복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를 본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매진하시고 정진하시면 여러분의 꿈은 다 이루어져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